구독도 하고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초반 설명 여기까지 하죠. 다음 선거는 얘가 건설선 전초기지 건설병. 아 좋은 애가 없어. 자원 올리는 애가 없냐. 전초기지 애들 다 왜 이래. 우주정 건설 전초기지 건설병. 에너지 크레딧 측량 비용. 과학선 우주항 건설. 우주항 건설이니까 최강 스테이션 건설 비용은 나쁘지 않네요. 최강 스테이션을 할까 크레딧으로 할까. 크레딧 최강 스테이션과 크레딧. 최강 스테이션을 하죠. 한번 해주니까. 자 이런식으로 뜨는 이벤트를 체크해 주시면서 게임을 계속하시면 됩니다. 아 저놈 160짜리 나 지나가는 거 보소. 건설선이 돌고 있네요. 참. 건설선은 이래라 차가 스테이션을 지읍시다. 어디있냐. 어 잠깐만 있어봐. 어 봅시다. 여기에 원시 문명이 하나 있네요. 자 원시 문명이죠. 자 여기는 원시 문명이 산업시대네요. 산업시대면은 납치 가능한데 납치 연구 가능한데 이러면 여기다 한번 그걸 지어봅시다. 그걸 지어봅시다. 여기다가 관측소. 오케이. 자, 얘가 대상 단성 됐죠? 자, 대상 얘는 또 교대 연구원이니까 연구소 4개를 또 지어야 되는데 체험 스테이션도 싸니까 체험도 지어야 되고 건설선 하나 더 만들어. 당장 건설선 하나 더 필요하진 않은데. 자. Anomaly found. 그러므로 저런 식으로 이벤트도 할 수 있고 연구 0% 0%는 해주고요. 측량을 한번 봐야겠네요. 여기서 정책을 원주민 간섭 적극적으로 무제한은 안 되네요. 무제한은 안 되게 되어있네요. 허용 적극적 연구 원주민 개몽 허용. 이 무제한을 대회하면은 사상을 쪽에서 이게 아마 안 되는 사상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평화주의는 안 되네요. 평화주의가 있으면 안 되네요. 평화주의랑 조화지향주의가 있으면 무제한 연구가 안 되네요. 지금 저는 광적의 정신주의랑 평화주의이기 때문에 이제 걸려서 무제한 침투해서 개몽시켜서 아마 그게 그러면 신맨 침투처럼 돼가지고 완전 정복할 수 있죠. 그래서 우주 종족이 되면 사병대에 들어옵니다. 연구가 안 하고 있었네. 지금 화산 타일 궤도 수경 농장 나쁘지 않고요. 화산 제거요. 그 다음에 화산 있나 안 뜨는데 화산이 세 개나 있네요. 화산 맞죠?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우주항을 봅시다. 우주항을 우주항에 빈데다가는 태양열 발전을 하면은 에너지가 3칸씩 더 들어와요. 3칸씩. 물론 저것도 맨 처음 연구한 거죠. 연구를 해야 되는 거고 건설항 여기서 관측소는 소극적 관찰 3이고 적극적 관찰 6이죠 대신 약간 적대감이 약간씩 올라가요. 우리 아는 건지 몰라. 기술 개목은 에너지 5를 투입하고 도리어 서양이 들어가나 보네요. 자 기술 개목하고 이거는 얘들을 산업시대 이상 플래그가 있는데 여기서 얘들을 우주종족으로 빨리 만들어서 우리 부하종족으로 만들어 버리는 건데 저것도 나쁘진 않은데 지금 종족상은 할 수가 없죠. 지금 소가 보이죠. 소 관측소 소 그리고 갑자기 연구력이 올라갔죠.
이게 엄청 좋아요. 원시종족 관찰하는 게 초반에 초반 연구력이 상당합니다. 6자리가 거의 없어요 이게. 저게 엄청 좋은 겁니다 초반에는. 체험 스테이션은 이렇게 연설할 수도 있네요. 제가 시간을 빨리 너무 빨리 가니까 체크 못하고 많이 하는 게 많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개발하고 이제는 뭐 지금 시간이 많이 걸려요. 2011년이잖아요 근데 여길 다 개발하고 얘랑 전쟁할 이 주위 얘랑 전쟁하려면은 한 2030년 정도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초보자 설명용을 여기까지로 해서 끝내야겠네요. 자, 몇 분이었는지 모르겠네. 그런 식으로 일단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기 뭐냐 F1, F2, F3, F4, F6 이런 식으로 초반에 다 살펴보시면서 메뉴 눌러보시고 체크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기본적인 설명은 제 블로그에 있으니까. 자,